자, 상대 2350점 테란이고, 자, 이번 게임에서는 이번에도 그 U-Gate 더블 14 넥서스죠. 14 넥서스 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뭐 13 넥서스를 해도 되긴 하는데, 저는 보통 그냥 프로브 최대한 꾸준히 찍으면서 14를 합니다. 특히 이렇게 초반에 자원 빡빡하게 써야 되는 빌드는 자원 잘 캐는 자리 나오면 확실히 좋죠. 가스 16 아일런 16 코어까지 프로브는 한 두 개 정도. 왜냐면 일단 본진의 9마리는 기본적으로 캐고, 그 외에 프로브는 앞마당에 또 7마리 다 차기 전까지는 앞마당으로 붙입니다. 이건 상대가 이제 배럭 더블이 아니니까 치즈가 오겠죠 아마. 그러면 적당히 막아주면서 최대한 컨트롤해서 SCV 끊을 수 있으면 끊고, 안 된다 싶으면 포기하고 올라오면 됩니다. 여기 화면 지정 하나 해놓고, 그리고 이러면 게임 이겼죠. 예, 그리고 원래는 이제 투게이트를 짓고, 제가 투게이트를 미리 짓는 게 좋아요. 상대 이제
퀴즈 막는 컨트롤 하기 직전에 150원 최대한 빨리 그냥 프로브 한 마리 쉬더라도 크리에이트 지어 놓고 싸우는 게 웬만하면 더 낫습니다. 근데 방금은 테란이 턴을 펼칠 수가 좀 많았죠. 셔틀 옵적을 이거 해가지고 그냥 끝내겠습니다. 마리는 이제 벌처가 뒷방을 준비할 텐데 그냥 파일런으로 입구 완전히 그냥 막으세요. 그 다음에 뭐 멀티 하나 지을 수 있으면 짓고. 이거가 막기 힘들죠.